디백산, 황석산, 금원산에 둘러싸인 용추계곡은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함양 용추계곡 주차장에서 왼쪽 길로 400m 가면 용추계곡의 대표 얼굴 용추사와 용추폭포가 있습니다. 경남 함양군 아니면 상월리 962일대입니다. 남원에서 65km, 진주에서 77km, 대구에서 95km, 대전에서 125km입니다. 용추계곡은 옛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와 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폭포의 높이는 30m, 용소의 직경은 25m입니다. 폭포 상단은 용추사 옆길로 가면 됩니다. 폭포 위쪽 모습입니다. 주차장에서 일주문이 있는 오른쪽 길은 폭포 위 계곡 쪽으로 연결되어 자연휴양림과 여러 등산로로 이어집니다. 계곡 내 야영이 금지되어 주차장 위에 일주문이 있는 공터에서 야영들을 하시네요. 폭포 상류 쪽 계곡 모습입니다. 펜션과 캠핑장이 운집한 폭포 하류 계곡 쪽으로 경관이 멋진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먼저 임진란을 막기 위해 이여송이 용 모양 바위에 목을 내리쳤다는 용소입니다. 넓은 너럭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결이 일품입니다. 용소 200m 아래 예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 집채만한 꺽지가 살아 소를 통째로 삼켰다는 꺽지소입니다. 꺽지소 500m 아래 매 모양의 매바위가 매산나 메아리로 답했다는 매산나소와 요강소가 있습니다. 소를 내려다보는 용목정에서 쉬는 분과 소에서 낚시하는 분도 계시네요. 정유재란 때 황석산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려던 돌머리 맞은편에 세계 최대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는 연암물레방아공원이 있습니다.